people haven't seen her skate in a while, and everyone's like, oh, so fabulous. You know, it's almost like we appreciate her more now because she's been away and she came back, and she's really good for the sport because we're all so happy she's back.몇 시간 후면 또 한 번의 여자 피겨 챔피언이 탄생하게 될 거란 기대에 도시의 밤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대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링크가 북적이기 시작했고 태극기 물결이 김연아 선수의 1위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 해설자인 스칸 러셀이 오늘 이 흥미진진한 대회를 전 세계에 보다 생생하게 전해줄 준비를 합니다. 관중석에서 열렬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모든 선수가 연기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 김연아 선수가 나올 차례입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 연아 선수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더 좋은 연기를 선보이길 기원합니다. 모두의 마음을 안고 음반 위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숨을 고르고 음악을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은 채 연아 선수의 점프를 기다립니다. 지켜보는 코치들의 호흡이 가빠집니다. 저기 저 앞에 움직이고 있는 게 과연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힘을 주어서 스케이트를 타는 게 아니라 스케이트가 살아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연아 선수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저절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주저하게 하는 것도 불안하게 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완벽히 자유롭게 한 마리의 새처럼 또 한 번 날아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니 그곳으로 됐다는 연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분위기의 격정적인 몸짓을 보이고 프리스케이팅의 마지막을 향해 움직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품격이 다른 무대였습니다. Mesdames et messieurs, ladies and gentlemen, from the Republic of Korea, Yuna Kim.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실력으로 뛰어넘고 다시 한번 세계 최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phenomenal. She just proved to everyone that she deserves to be a world champion and an Olympic champion. And I would say that she's going to probably win another Olympic gold medal. She's just so consistent, beautiful, graceful, and so smooth. When you watch her, it's just so pleasing to watch, and it goes by very quickly too.
she definitely had a successful comeback. And